자, 안녕하십니까. 자글링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해볼 키보드는 스카이롱의 GK104 프로입니다. 이 키보드는 스카이롱에서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자, 일단은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려서 받게 되었고요. 한 3달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세월의 풍파가 있었기 때문에 키보드도 살짝 찌그러져 있고요. 자, 일단은 바로 언박싱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104! 이름에 104가 들어가다 보니까 풀배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모르시는 몇몇 분들도 계실 텐데 대부분의 키보드 이름은 이름에 있는 숫자가 키의 개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4키는 풀배열이기 때문에 지금 딱 보시면 네, 풀배열이죠. 자, 일단은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노브를 어디에 박을 수 있는지, 노브가 서포트되는 위치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스플릿 스페이스바 형태로 되어 있죠. 스플릿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하나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기다란 스페이스바 여분까지 같이 온 모습이고요. 여분으로 온 키캡인데 굉장히 둥글둥글하게 생겼죠. 뭔가 특색이 있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쪽에는 KTT의 로즈 씨 블루라는 스위치거든요. 이거 여분이 이렇게 같이 왔거든요. 근데 여분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9개가 왔거든요. 보통 한 두세 개 정도 오는데 굉장히 많이 주고 A타입 to C타입 분리형 케이블 같이 들어있고요. 키보드 루프 들어있는 네, 단단한 루프는 아니네요. 올인원 리무버가 들어있고 C타입 USB 젠더, 뭔가 들어있는 구성품들은 굉장히 많아요. 키보드를 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키보드잖아요. 구성품은 요 정도로 보고 키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격대가 좀 있는 키보드예요. 일단은 한화로 10만원 중반대에 형성이 되어 있고 키캡은 총 8가지의 디자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피치라고 하는 테마의 키캡을 받았거든요. 이야, 굉장히 예뻐요. 보시면은 키캡의 폰트도 그렇고 이 둥글둥글한 디자인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 박혀있는 LED, 요게 사실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스크린이라고 하는 옵션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예 스크린을 안 박아두거나 아니면은 1.0, 2.0의 스크린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키보드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이 여기 있는 3개의 노브와 여기에 있는 이 커다란 스크린, 그리고 이쪽 위에 있는 요 스크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에 제가 장착한 스위치는 아까 보여드렸던 뜻이 KTT의 로즈 씨 블루 스위치인데 택타일 스위치고, 네, 지금 간단하게 좀 눌러봤는데 기분 좋은 걸림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져요. 좌상단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트라이 모드로 진행할 수 있게 세 가지 단계로 토글 스위치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왼쪽으로 하면은 이제 유선, 그리고 무선 블루투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유선으로도 연결할 수 있게 단자 들어있고요. 단자가 키보드 기준 좌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일단은 RGB 기본적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이 여기서 하이라이트는 역시 이 스크린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상단에는 지금 오늘의 날짜 그리고 배터리 상태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날짜 정확하게 24년 7월 7일 맞고요. 윈도우 버전으로 사용하고 있고 유선 버전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넘락 버튼을 누르면 여기 1이라고 표시가 되거든요. 넘락이 켜져 있나 꺼져 있나 요거를 나타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인디케이터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누를 때마다 무슨 삑뽁삑뽁 소리가 나네요. 아 진짜 이거는 호불호 좀 갈리겠는데? 설마 캡스락도? 키보드 자체에서 소리가 나요. 어? 설마 모든 키 눌렀을 때 다 잠깐만요. 이거는 이 옵션은 좀 꺼야겠네요. 네네, 귀를 의심했는데 이게 맞나? 이 옵션 어떻게 끄죠? 동작 하나 할 때마다 삑뽁 소리가 나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달려있는 이 3개의 노브는 전부 똑같은 기능입니다. 누르면 음소거, 오른쪽으로 돌리면 볼륨 높이는 거, 왼쪽으로 돌리면 볼륨 낮추는 거. 이 소리가 계속 나는데 진짜 어이가 없네요. 일단은 네, 끄는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새로운 기능을 또 발견했는데, 와 진짜 테크놀로지 싸움으로 된 것 같은데, 키보드의 우측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온오프 기능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인가 하니까 오프로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날짜와 이 배터리 잔량이 뜨거든요. 근데 이걸 온으로 하면은 이렇게 계산기로 바뀝니다. 그래서 아니 굳이 이렇게 소리가 나오게 했어야만 했나. 근데 이렇게 하면은 또 일반적인 키보드 입력했을 때 소리는 또 안 나요. 여기에서 나오는 소리였거든요. 그 삑뽁삑뽁 소리가 이렇게 사운드 이펙트를 바꿀 수가 있다고 합니다. FN키와 마이너스 키, 플러스 키를 통해서
아유, 지랄을 해라, 지랄을. 난리가 났습니다 아주. 그쵸, FN키와 0번을 누르면 여러분들 소리 끌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키보드 사시자마자 FN키와 0번 누르고 키보드를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와, 이거를. 자, 그리고 이 키보드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8K의 폴링 레이트를 지원을 한다고 해요. 유선으로 연결을 했을 때. 그리고 무선으로 연결했을 때는 1000 폴링 레이트가 지원이 되고요. 네, 굉장히 높은 수치고 이 정도면은 반응 속도가 1ms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게이밍용으로 이 키보드를 구매하시고자 하는 분들도 굉장히 적합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풀배열이기 때문에 사실 사무용으로 이 키보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내장된 계산기가 있기 때문에 굳이 계산기 앱을 들어가지 않더라도 키보드 자체만으로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5분은 여러분들 볼륨을 높이고 줄이는 걸로 도 사용할 수 있지만 줌인과 줌아웃 아니면 뭐 뮤직 플레이어를 뭐 켠다든가 아니면 데스크탑과 애플리케이션을 스위치한다든가 이런 쪽으로도 여러분들이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니까요. 많이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스위치를 하나 뽑아 보겠습니다. 스위치를 하나 뽑아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정방향 스위치가 탑재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KTT의 로즈 시블루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스템은 하늘색이고 하우징은 투명하게 되어 있어서 RGB 투과가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 뽑아볼게요. 손쉽게 뽑히고요. 정방향 기판인데 보강판이 흰색인 거 보니까 PC 보강이고요. 물컹물컹한 재질은 아닙니다. 굉장히 딱딱한 재질의 PC 보강이고 밑에 흰색으로 기보강 흡음재가 느껴지고 지금 만져지기도 합니다. 천으로 되어 있는 기보강 흡음재 형태가 가스켓 마운트인데 탑 마운트의 가스켓이라고 해요. 그래서 단단하면서 가스켓 특유의 푹신푹신함도 느낄 수가 있어요. 키감적인 면에서는 이제 굉장히 어느 수준까지는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키감적인 면은 뭐 깔 게 없고요. 플라스틱 하우징에서 낼 수 있는 최선의 키감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2.0인치 HD 스크린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FN키와 이 물결 표시 통해서 토글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요거는 APS 커브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키를 얼마나 입력을 했는지 타자 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그런 기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기능이 있다고?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시간과 배터리 잔량 그리고 현재 상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GIF 이미지를 여기다가 삽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요. 그걸로 쓰는 분들이 더 많겠죠. 아마 그걸 위해서 이걸 구입한 분들도 많을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타건에 먼저 진행을 해볼게요. 자, 어떠셨나요? 아, 역시 타건은 정말 깔 곳이 없고요. 까서도 안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스테빌 상태는 이 알파열을 누르는 것과 동일한 키감을 보여주고요. 제일 잘 잡힌 스테빌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공방 이제 스테빌 잡으려고 맡기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느꼈던 거는 기본으로 이렇게 주어진 스테빌라이저가 스플릿 방식이다 보니까 제가 스페이스바를 중간 부분을 많이 누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타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중간 부분을 누르게 되면 스페이스바가 두 번 입력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약간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 외의 단점은 뭐 가격적인 부분 10만원 중반대는 사실 저렴한 가격대는 아니기 때문에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런 플라스틱 키보드인 경우에 다만 2.0인치 LED로서 느낄 수 있는 이 감성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배터리가 8000mAh 거의 뭐 8000mAh면 키보드에서 거의 탑티어입니다. 굉장히 오래가는 배터리로 볼 수가 있고 트라이모드가 지원이 되고요. 스위치는 최대 4개까지 선택이 가능하고 물론 핫스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스위치 있으면은 자유자재로 뺐다 꼈다 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오중으로 흡음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포론패드, 팻패드, PE폼 기보강이 되어 있고 하부에는 포론과 팻패드랑
또 흡음재까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뭐 오중 흡음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스크린에 굳이 뭐 관심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 스크린 대신에 그냥 여러분들 6개 키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계산기가 내장되어 있다는 점도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밑에 부분 보시면은 모델명이 나와 있고요. 요런 거는 살짝 싼 마이가 나긴 하지만 여기에 홈페이지 번호를 왜 적는지는 굳이 모르겠습니다. 이중으로 높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부드럽게 올라갔다 내려오고요. 그리고 RGB 세팅 역시 자유자재로 바꿀 수가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설명서 보시면서 직접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FN키와 마이너스 플러스키 통해서 RGB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로 요거를 제가 원하는 GIF 이미지로 바꿔보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아당겨서 뽑으셔야 됩니다. 그 스크린에 USB를 연결해서 특유의 드라이버를 연결을 하면은 스크린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스크린이 GIF가 처리가 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빼서 이렇게 키보드에 다시 연결을 해주면은 이렇게 저장된 GIF 이미지가 스크린상으로 뜨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스카이룽의 GK104 프로라는 키보드였습니다. 스카이룽의 제품은 리뷰할 때마다 굉장히 새로운 기능들과 새로운 하이테크놀로지들 때문에 굉장히 리뷰하는데 곤욕을 많이 겪습니다. 굉장히 기존의 키보드에서는 상상하지 못한 그런 것들을 이 스카이룽에서 많이 시도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좀 굉장히 감동입니다. 이 알고 보니까 스카이룽이 홍콩 회사더라고요. 네, 홍콩 회사하고 굉장히 영미권 유저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제품이라는 걸 홈페이지 보고 알았습니다. 영어 리뷰랑 문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꼭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색다른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하단에 링크 남겨놓았으니까 네, 거기서 구매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자글링이었고요. 이 리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